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네.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할 텐데요. 먼저 화정 씨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씨는 이제 최연소 1억 관객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 소감과 부담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네.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이 저에게 많은 칭찬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영화 작업에 몰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저를 배우 하정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1부터 100까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러운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PMC가 얼마나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번 작품 개봉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바램은 온전히 즐겁고 재밌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게 네, 저의 바램이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러한 저를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러주시는 그거에 더 좋은 기분 좋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PMC 더 벙커,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